한약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바보가 된다, 이런 간이 나빠진다, 뭐 중금속이 들어요, 자궁문종이 더 커진다, 그래서 한약 먹으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우리 365 한의원 원장 박성동입니다. 오늘은 여성질환 중에서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종양인데요.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생명에 위중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암으로 변화되거나 이런 위험성은 없지만 이것이 특별히 출혈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그것이 아주 극심하게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급한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의 25%에서 발견되는 만큼 좀 흔한 양성종양입니다. 이것이 크기가 작거나 또는 출혈이나 통증과 같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를 함으로써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이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궁근종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증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출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생리 기간에 과다하게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통증인데요. 생리통이 아주 심할 때도 있고요. 또는 만성 골반통이라고 하는 골반 내부의 불쾌한 증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출혈에 의한 2차적인 증상으로 만성적인 빈혈, 쇠약감, 그리고 무력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 뭐 양방에서의 치료는 약물 치료도 있고요. 또는 수술 치료도 있는데 이거 외에 한방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그 자궁근종을 단순화하면 어혈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자궁 주위에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어혈을 깨는 한약을 잘 섞어서 쓴다면 이 자궁근종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또는 자궁근종이 줄어들도록 또는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차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한약을 먹으면 자궁근종이 더 커진다. 그래서 한약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게 과연 진실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궁근종에 있어서 한약이 효과가 있는지는 뭐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도 발표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논문에 대해서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본에서 나온 논문도 있고요. 또는 대만에서 그 집단적으로 이런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해서 한약 치료를 했던 경우와 또는 한약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경우 자궁근종의 발생률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그 한약이 자궁근종을 치료하는데 일정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것은 그거죠. 양방의 치료, 그 수술이나 시술에 의해서 자궁근종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에 비해서 한약이 과연 효과적이냐, 또는 비용에 있어서 가성비가 좋으냐,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한약 자체가 자궁근종에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진다면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궁근종에 한약을 먹으면 근종이 커진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 식물 속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 식물성 화학물질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생리활성 역할도 하기도 하고 항산화 역할을 해서 종양을 억제하거나 암을 억제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당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물 속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물질, 대표적으로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보는 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유방암이나 여성 질환을 앓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걸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양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콩에 들어있는 제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자궁근종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이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이게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에는 콩을 먹으면 안 좋다, 어떤 연구 결과에는 콩을 먹으면 좋다 이런 논쟁들은 많죠. 커피가 좋다 안 좋다, 뭐 우유가 좋다 안 좋다,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근종의 긍정적인 종양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는 카테킨이 들어있는 녹차 또는 커큐민이 함유되어 있는 뭐 울근, 강황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산화 역할이 있는 마늘, 뭐 블루베리, 베리 종류 또는 뭐 붉은색이 들어있는 토마토, 뭐 수박 이런 것들이 자궁근종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재나 또는 식품으로 뭐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요, 어떤 단일 약재나 단일 식품이 이런 종양의 억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뭐 있었고 우리 가족력에 그런 그 흔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예방을 위해서 이런 식품과 약재를 선택해서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궁근종이 아직 뭐 한 2, 3cm, 뭐 5cm 이내로 크지 않거나 특별하게 이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아주 불편한 증상을 겪지 않는 초기 상태의 자궁근종에서는 이런 식품들을 이용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추천될 만하지만, 이런 것들로 자궁근종을 치료하겠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한약이 자궁근종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식물성 화학물질인 파이토케미칼이 이 양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약재 중에서 예를 들면 인삼이라든가 녹용, 황기 이런 약재들이 일부 이런 그 자궁근종의 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 등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궁근종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때 이런 약재들은 아주 주의해서 배제하고 처방을 합니다. 자궁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쪽의 기의 흐름과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고 어혈을 깨뜨려서 그 자궁의 근종의 크기를 축소하는 이런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해서 처방을 구성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약이 어떻다라고 할 때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죠. 한약을 먹으면 뭐 머리가 나빠진다,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나요? 녹용 먹으면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뭐 한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마타도어죠. 그 다음에 한약 먹으면 뭐 중금속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은 많은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구조인데, 이제 한의원에서 쓰는 것도 한약이고 경동시장에서 파는 것도 한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약으로 인해서 약화사고가 났을 때 한의원에서 처방되었는지 또는 뭐 경동시장에서 사다가 집에서 끓여 먹었는지 보다는 그냥 한약을 뭉뚱그려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그게 이제 소문으로 돌기도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 한의원에 들어오는 한약은 뭐 중금속 또는 농약 잔류 검사를 다 마치고 규격화된 형태로 들어오고, 또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은 정확한 진단과 또는 한의사의 전문 지식에 기반해서 처방이 되고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한약을 먹고 뭐가 컸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게 규명된 적도 없잖아요. 그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뭐 그 자궁운종이 커졌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한약 또는 한약에 대한 좀 배타적인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방의 치료에서는 아주 이제 1단계로는 이제 통증이 있을 경우에 경구피임약을 쓰고요. 또 출혈이 아주 길어질 경우에는 경구용 피임제를 써서 출혈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 좀 그런 증상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기까지 약간 그런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고 지연시켜주는 정도의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자궁 내 피임 장치를 뭐 시술하기도 하고 또는 지지는 그 소작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증상이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자궁 근종을 직접 떼어내거나 아니면 자궁 전체를 절제해서 자궁을 드러낸다 그러죠. 예. 소파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대량 출혈이나 아주 심각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자궁을 제거하는 것도 사실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의사로서 저는 자궁이나 뭐 난소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그 하복부의 어떤 그 혈액의 흐름을 더 나빠지게 하고 어쨌든 그 우리 몸에 있어야 될 기관이 사라지면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점점 그 아랫배나 골반 쪽은 더 그 순환의 관점에서는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하지만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삶을 살 수가 없다, 죽을 것 같다, 예, 그렇게 고통스러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술을 통해서 자궁을 드러내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임기 여성이거나 아니면 폐경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몸에 뭐 칼을 대는 거를 내가 싫어한다, 그게 나의 신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한방치료로 충분히 이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궁근종의 주요한 증상은 출혈과 통증입니다. 예, 출혈과 통증을 어떻게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한의학에서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몸의 균형이고요. 또는 하복부나 골반 쪽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분명히 그쪽으로의 기의 흐름, 혈액의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어떤 막혀있는 흐름을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한약, 뜸, 침, 약침, 또는 고주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한의학 치료의 적응증이라면 자궁근종의 크기가 5cm 미만으로 아직 크지 않을 경우에 좋겠고 하지만 10cm 이상으로 커졌을 때도 필요한 경우에는 한방치료로 충분히 컨트롤하거나 또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기피하거나 또는 재발을 방지하거나 왜냐하면 자궁의 혹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더라도 자궁 내 또는 골반 내에 그 몸의 환경이 그 변화되지 않으면 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술을 하고 나서라도 이게 또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 자궁근종을 뭐 칼을 대기보다는 좀 한방치료로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한방치료를 선택해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 자궁근종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기체, 둘째는 어혈입니다. 네. 기체라는 것은 기의 순환이 막혀 있다는 것이고요. 그 기의 순환, 우리가 이제 한의학을 배울 때는 기는 혀를 끌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가 흐르지 못하면 그쪽으로 혈액도 순환이 안 되고 그 조직도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그게 뭐가 되냐면 어혈이 됩니다. 어혈이 되면 눌러서 딱딱한 것이 만져지기도 하고 또는 만져지진 않지만 안쪽에서 혈액이 순환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피떡으로 엉켜서 그 덩어리가 되기도 하지만 순환하지 못하는 그 정체된 상태를 포괄적으로 어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치료할 때는 기의 순환을 돕고 어혈을 깨뜨리는 그런 한약을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한의학적 치료로서 치료 방법으로 이기해오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것을 풀어보면 뭐 울체된 것을 풀어서 뭐 치료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궁근종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발을 막으려고 노력할 때이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자궁근종의 치료와 예방에 좋은 생활 습관은 뒤이어서 자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치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